사홍이는 근데 캐릭터와 상관없이 사랑은 뭔데? 사랑이란 기분 좋아지는 거. 우리랑은 다르구나. 우리랑 다르네. 우리는 왠지 모르는데.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. 그러면 민석이는? 민석이가 생각하는 사랑.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인생의 시너지. 오, 시너지? 우리는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. 경수야 나는 웃는 거야 웃는 거.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사랑. 너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야. 92년생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? 지금 알았어 지금. 니네 근데 실제 사랑법은 어때? 실제 사랑 스타일은? 나는 되게 솔직해. 밀당 잘 못하고 되게 솔직해. 그럼 먼저 고백해 창욱이는? 나는 근데 고백 잘 못해. 부끄러워. 그치 가만히 있어도 고백이 오지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고백했을 때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. 너랑 비슷해. 교제하다가 먼저 이렇게 그냥 이별 통보를 받은 적도 있어? 있지. 지갑을 손댔어? 왜 무슨 일이야? 난 지갑을 손 안 대도 그렇지. 아니 왜 그러지 이제? 아니 좀 질리는 스타일이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왜? 내가 약간 을이 되는 순간 뭔가 너무 막 매달리고. 에? 매달린다고? 아니야. 그러면 아니 그냥 좀 더 애틋하고 집착하고 좀 더 그러다 그렇지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약간 서로가 힘들어지고 이래서 맞아, 헤어지는 경우. 상욱이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하다 그랬잖아. 솔직해서 그래. 솔직하면 이 다툼도 잦아지고 그리고 표현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맞아.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이 95년도에 사랑법 가사의 처음에 사랑하는 표현 표출을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시작하거든. 그러니까 좀 줄일 줄도 알고 잘하는 사람이 사랑법을 쓰신 왜? 분이 95년도에 아니 그렇게 박사가 왜 그러는데 도대체 결혼하고 연애는 달라.